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공략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유니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공급사 유니스템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정치는 매출이 586억 원, 영업이익이 98억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된 추정치는 매출이 625억까지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105억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기존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견조한 이유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국내 고객사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고 유니스템의 공정 대체 효과 확대로 점유율이 의미 있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매출 비중을 비교적 적게 차지했던 해외 고객사양 디스플레이 장비가 3분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도 매출 2,873억 원에 영업이익 48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각각 34%와 51%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2년 실적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확인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년 실적의 업사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사 스크러버 재택 확대 여부인데 최근 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들이 습식 방식 에칭 공정에 스크러버 재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니스템 같은 경우에 공급 중인 고객사 외에 추가 고객사양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확정 시에는 내년 매출액 추정치 대비 약 200억에서 300억 증가 효과를 예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객사 해외 팹 착공인데요. 국내 고객사의 해외 팹 착공 시점이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 착공 시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장비 공급 및 매출 인식이 유력하고요. 다만 최근 흐름상 22년 착공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중장기 성장과 관련해서 해외 팹 착공이 유니스템의 긍정적인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우수한 상황인데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스크러버 신규 공정 진입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 업사이트 이벤트가 확대될 경우에는 2022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22년 실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매력적인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만 한 3천 원 언저리에서는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 현재 가격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진입이 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을 보입니다.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유니셈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유니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0원 구간에서는 상당히 저점 지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러니까 헝가 그룹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들을 수급적인 요인으로 일단 뭐 혹시라도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12,000원을 깨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13,000원 정도까지는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14,000원에서 15,000원 자리가 조금은 허들이 남을 수 있지만 17,000원 정도까지는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